네, 안녕하세요. 잘 됐고요, 리얼들입니다. 안전, 아이고,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비가 그치고 출근을 했고요. 여기는 고향 능곡입니다. 네, 능곡 대림아파트. 저는 여기서 행주산성 쪽으로 가서 다운클릭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능곡역이고요. 여기 이제 행신, 어우, 바람이 엄청 부네. 행신역 가는 길에, 행주산성 가는 또 샛길이 있어가지고, 행주산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은 없는데, 8시부터 콜이 나오겠죠. 네. 네, 여기는 행주산성 주차장이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갔네요. 기사님들이 좀 계시고, 저는 행주대교 쪽에서 나오는 콜하고 여기서 근처에서 나오는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4분 한 5분 뒤에 이제 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와, 이거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양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경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동하겠습니다. 비가 좀 빗방울이 떨어지네. 네, 현재 시간 9시 20분. 여기는 덕정입니다. 네. 양주가 되게 넓으네요. 한 곳을 경유했고요. 시간은 뭐 그렇게 안 걸렸습니다.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여기는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서울 쪽에는 좀 비가 온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가 덕정 3단지 쪽이라, 여기 외곽 쪽에 고깃집도 있고, 또 옥정 쪽, 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대기, 주말이라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덕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삥콜이라도 이어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는 코인 세탁기하고 아이스크림하고 겸해가지고요. 네, 들어와서 모기도 피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일산 덕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덕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1분. 여기는 덕이동 하이파크 5단지, 아니 4단지입니다. 덕이동입니다. 네, 저는 여기 덕이동 로데오거리 쪽에 가서 탄현하고 야당에서 나오는 콜, 그 다음에 대화동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GV80인데 트렁크에 캠핑용품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를 간신히 실었습니다. 아, 물건 깨질까봐 엄청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11시니까 토요일 12시 되기 전에 좋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여기서도 콜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좀 대기해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탄현역 먹자에서 의정부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의정부 KT니까 신시가지 근처네요. 네. 뭐 오래 시간도 안 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탄현 지하차도 위에, 아, 여기는 또 오래간만에 지하차도 위에 네, 지하도 불달입니다. 오래간만에 넘어가네요. 아, 이제 그 비커밍순 어플을 보니까 북쪽에는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북쪽에서 콜을 이어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구름이 용인, 뭐 광주, 화성 이런 쪽으로 비껴가네요. 남부지방에만 비가 오고 있고, 네, 북부지방에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9분. 여기는 의정부동 KT입니다. KT. 예. 의정부 KT 입구 사거리에 있는 KT고요.
신시가지 바로 근처네요. 고객분께서 난국사거리로 가줄 수 있냐는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콜을 다른 분이 불러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고 또 여기서 깨셔가지고 난국사거리로 가자고 저는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정신 못 차리시네요. 카드도 잊어버리시고 막 그래가지고 카드 분실신고도 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드셨나 봅니다. 저 여기 KT 사거리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와 이 진접 오남 가는 게 5만원 아니고 한 4만원 넘게 콜이 빠지네요. 그리고 신시가지의 로지 기사님이 40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별내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인조씨가 1시 11분 여기는 별내 별가람역 근처에 한라 비발디 아파트입니다. 네, 저기 앞에가 별내 별가람역이고요. 방금 전에 운행한 차량이 쌍용차의 그 토레스 EV거든요. 한 2만 킬로 탔는데 와 괜찮더라고요. 그 전에 토레스 타는 것보다 뽑기를 잘 하셨는지 괜찮더라고요. 네, 토레스 EV.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도 좀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괜찮은지 지금 답변을 드리네요. 꽤 오래됐는데. 네, 여기도 또 이제 마콜로 왔네요. 네, 마콜로 왔습니다. 저 여기 별가람역에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별래 새로 생겼네요. 이사시. 네, 홀에서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먹겠습니다. 진접 가는 게 진접 장현이 가는 게 25,000원짜리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 신입동 가는 게 35,000원에 빠졌네요. 아 그쪽 기사님이 잡아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현이 가는 것도 25,000원 빠졌고. 아 네, 시내 서울 시내 들어가는 거 하나 뜨면 좋은데 한 두 콜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 시내 한번 들어가면 오늘 기사님들이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커밍순 어플로 써가지고 비구름이 없는 쪽으로 일부러 비구름이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보이잖아요. 그거를 피해서 동선을 한번 정해봤는데 괜찮네요. 예, 비를 한 번도 안 맞았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피해서. 오늘 일기예보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비구름이 충청도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커넥션 재밌네요. 커넥션 유튜브로 몰아보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기 별내동 남강호스토리에서 다산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5분. 여기는 다산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앞에 리버 서미트 코스윌. 네, 그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가온소방서 쪽으로
구리 돌다리 쪽으로 가서 얼른 가서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요. 네. 제발 있어라. 네. 방금 별내 대리기사님께서 구리에서 별내 가는 콜을 잡고 들어가셨네요. 저도 얼른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내가 아니라 서울시내 들어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5분. 여기는 퇴계원 신도분해점 아파트입니다. 네. 퇴계원 북쪽에 있고요. 오다가 인창동하고 여기 퇴계원을 경유해서 만원 경유비 만원 더 주시네요. 네. 가는 길 경유라 그래가지고 일행이 한 5명 있었는데 가는 길 경유라 그래가지고 설마 이 5명 중에 경유비를 안 주실 분이 경유비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성분께서 그들이 만원 더 주셔가지고 뭐 어차피 가는 길이 가는 길은 맞습니다. 가는 길 경유였고요. 예, 가는 길 경유 완전 가는 길 경유인데 만원 더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주 산호동 나주곰탕 예, 산호동 가는 거 하나 떠 있고요. 요거 2만원 주면 또 잡고 예, 갈매동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잡아도 될 것 같고. 와, 오늘 기사님들이 엄청 빨리 들어가셨네. 비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산호동 가는 거는 18,000원까지 올랐고요. 저는 별내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 장마 시즌에는 매출이 그냥 들쑥날쑥 하니까 저는 또 일요일날 출근해야 됩니다. 뚜벅이로 하게 되면은 그 맥시멈 매출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타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마 시즌에 무리를 안 하죠. 이게 비 올 때 무리를 하게 되면 사고 나는 수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또 이제 우리 채권자랑 밥 먹고 그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투르카. 오늘도 투르카를 안 타고 들어가네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라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저는 하천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